현재 전국에는 모두 5곳의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.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를 비롯해 각종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거점 병원이죠. 그런데 의사가 부족해 아예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는 곳까지 있습니다. 감사원도 최근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미국 대도시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떠돕니다.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도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. 작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전국의 국립정신병원 5곳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.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문의가 정원의 3분의 1 수준이고 마약 중독 치료에 특화된 국립부곡병원은 27%에 불과합니다. 전문의가 한 명도 없던 국립춘천병원은 최근 한 명을 뽑았지만 입원 환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. 말기품부터 시작했는데 당장 입원 병상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. 감사원도 최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.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 대기 시간이 증가했다며 환자 만족도도 미흡하다고 적시했습니다. 실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부곡병원은 올 들어 진료 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각각 18%, 21% 늘었습니다. 정부는 국립정신병원 의사 연봉을 민간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지만 지방병원의 인력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